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 그리고 그가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일 그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은 바로 너희 나와 여러분 대한 이 온 세계 74억 모두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이 큰 애를 믿고 가지려고 가지게 하려고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요 그가 누구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내 죄를 담당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요걸 알고 믿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이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기록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우린 그 이름 예수 이름 안에 예수의 생애가 있고 우리 구원이 있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의 생애가 있고 그의 말씀이 있고 그의 생애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미 죄 아래서 죽었으나 그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예수의 생애가 있으니 그 생애를 바로 내게 주셨으니 그 생애는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을 가지셨는지요? 예수 생명의 힘으로 사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을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수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생명을 뺏으려는 원수입니다. 이것을 뺏기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생명의 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말며 우리는 순교를 당하고 내 모든 환경을 다 뺏길지라도 이 생명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힘으로 생명을 뺏으려는 원수를 이기며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